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통신의 서 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을 평정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글로벌 아이돌과 경쟁을 하면서도 16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주간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63만 7,785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6주 연속이면 4달 동안 계속 1위를 했다는 건데 역시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대단하네요. 임영웅이 이렇게 매일 신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임영웅과 팬들 사이에 애틋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임영웅은 데뷔 때부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임영웅은 온라인 공간에서라도 팬들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살뜰히 챙겼습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 때문일까요? 어마어마한 글로벌 팬들을 보유한 아이돌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하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임영웅을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자가격리에 돌입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영웅시대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